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구강보건작품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작품을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애인 충치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어 공모했습니다. 특히 발장 장애인들은 칫솔 사용법도 하기 힘든 경우에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 건축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치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치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십니다.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전국 권역 9개 권역에서 치과대학병원에서 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개 권역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일 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의 치료를 위하여 경제적 지원이나 진료 지원이나 봉사자 지원이나 정책 개발을 하는 좋은 재단입니다. 스마일 재단에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일 재단에서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치과 치료도 합니다. 장애인 치과를 위하여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명관이가 다니는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도 치과 치료를 위한 장애인 치과 치료를 무료과 진료소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치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